자, 8월 노래기도, 예, 노래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돈 맥클린이라고 1971년 발표한 노래예요. 돈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자서전을 읽고 심취해서 아, 이 사람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그가 직접 기타 치면서 연주한 곡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팝송 50곡을 꼽아라 하면 거기에 이 빈센트는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8월 수지성당 미니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빈센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icture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 day with us and those,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 on the hill,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and colors on the smelling linen.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I suffered your sanity. And I tried to free. They di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play. Swirling clouds in violet days, reflecting Vincent's eyes in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tears of amber gray, weathered face in lining pain, are soothing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Open blue,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one.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ilest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 met. The ragged man in ragged clothes, the silver sun on the bloody road, I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a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ll never.
빈센트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 여름에 어울릴 노래인데요. 예,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를 띄워드릴 텐데 여기에는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것도 친자연, 친환경적인.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미 소리를 어디서 녹음을 했느냐. 저 속리산 법주사. 예, 지난번에 고학년 여름 신앙학교 속리산으로 갔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개인 시간 있을 때 법주사위를 혼자 갔어요. 혼자 아침 일찍 가서 아침에 산사 예, 되게 맑고 청아하죠. 거기에서 매미 소리가 정말 울창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소리를 거기 녹음했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개 짖는 소리하고 같이 풀벌레 소리 그것은 경기도 가평 예, 중고등부 우리 예비 신학생들하고 가평 쪽으로 1박 2일로 갔었죠. 그때 밤에 예, 혼자 거니는데 배가 웡웡 짖고 옆에서 풀벌레 소리가 찌글찌글찌글 거리는 게 너무나 정겹고 해서 원래 이 별이 진다네라는 노래에도 그런 배경음악이 깔려요. 저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녹음은 해놓고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그 배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잊었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마음은 오늘 그대 그리운데 그대여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일을 생각해보며 나의 어둠만이 짙어가는데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접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며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짙어가는데 어둠만이 짙어가는데 한여름밤에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였죠. 예,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아베마리아 중에 1위죠, 1위. 네. 또 슈베르트의 말이 화성이나 여러 가지 극적인 면들이 아름답습니다. 처음엔 독일, 바로 슈베르트가 만들었던 그 언어로 불러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해석한 저의 의역이 있겠습니다.
항상 모여 들어주소서. 어린 소년의 기도를 어머니 귀담아 들으소서.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하느님의 사람아라는 곡인데요. 윤민재 신부님이 작사를 하셨고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김태현 양이 작곡을 했고 그래서 창작 성가제에 나가서 한 5년쯤인가 대상을 받았던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는 내용이 이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달에는 제가 별을 많이 표현한 노래를 세 곡 선택했어요. 첫 번째 뭐 빈센트가 그랬고요, 별이 진단해가 그랬고, 이번에 예, 그 이병기 시인의 시에 이수인 작곡가가 곡을 붙인 예, 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번에는 앞에 나레이션이 있어요. 예,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이 윤동주 씨의 별 헤는 밤 거기에 일부분을 나레이션으로 먼저 하고 이 노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사한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콘서트의 이제 막곡 마지막 곡이 됐는데요. 권성일 미카엘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아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사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